챗GPT. 보건의료 교육의 챗GPT를 활용하다. 여러분 잠시 다음의 멘트에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입니다. 오늘은 보건의료 교육의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챗GPT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보다 쉽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교육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챗GPT를 활용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방금 들으신 인트로 멘트, 챗GPT가 작성해준 멘트라는 것, 챗GPT를 보건의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기 위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사말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챗GPT에 입력했더니 단 2분 만에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저는 갑자기 제 채널을 소개할 문구를 챗GPT를 통해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명확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스를 인공지능에게 전달해야 풍성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입력시켜준 명령은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인공지능 성우를 활용한 의학용어 강의를 소개하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채널을 소개할 수 있는 랜딩페이지에 인사말을 만들어주세요 입니다. 이제 챗GPT의 답변을 들어보죠. 제 질문을 듣고 겨우 2, 3분 안에 이런 소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의학용어 학습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성우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의학용어는 매우 어려운 언어입니다. 다양한 전문 용어와 용어들이 존재하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학용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채널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시각적인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성우를 활용하여 학습의 장벽을 낮춥니다. 우리의 강의를 통해 의학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익숙함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학 지식 습득이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의료진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의학용어를 배우며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명확하게 제 채널을 소개해주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챗GPT의 효용성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해서 보건, 의료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챗GPT의 기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질문 내용과 그 질문을 소화하는 챗GPT의 역량을 확인해 보세요. 의학 용어 발음을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죠. 구글링하게 되면 모든 사이트를 찾아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번거로움, 시간 소요 등의 단점을 단 1분 안에 간단히 해결해 줍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챗GPT를 계속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답변이라 그 속도와 정확성에 놀랍기만 합니다. 챗GPT는 모두 영문 사이트만 소개해주네요. 제가 입력한 텍스트 내용에 답변을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지만 제가 한글 사이트를 원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사용자인 제 실수입니다.
반드시 인공지능에겐 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을 달리해 한국어 사이트를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원래 질문에 한국어 사이트만 추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사이트만 입력했는데도 답변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챗GPT의 역량보다 챗GPT를 활용한 사용자의 역량이 문제였던 게 명확해집니다.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및 활용법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저도 수업 작성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당시 자료 찾고 정리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꼭 필요한 사항들을 상당히 자세히 알려줍니다. 전혀 어색한 문장도 없고 학생들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건의료교육에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인트로 소개 문장도 챗GPT가 작성해줬으니 마무리도 챗GPT에게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보건의료교육에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챗GPT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은 다양한 질문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